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을 소개해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총 1개동 63세대, 주차 공간은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초역세권 현장이에요. 1호선 동암역이 도보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하정초, 석정초등학교, 십정초등학교 모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서너 개가 다 5분 거리에 있어요. 여름을 전통시장, 간석종합시장도 도보 5분 거리, 홈플러스도 차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다 이용 가능합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2억 초반대부터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입주금이 무려 0원으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입주금 자금이 조금 적으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도 굉장히 잘 빠졌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은 화이트톤으로 6개 장으로 충분하게 신발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은 좀 길쭉하니 좀 사이즈가 작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해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좀 개방감 있게 탁 트인 느낌으로 구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실 폭은 한 4m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거실이고요. 네. 소파 자리도 한 4인용 소파는 충분히 들어가죠? 충분합니다. 아트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 같습니다. 네. 천정은 우물형 침상인데 간접등과 라인 조명으로만 되어 있어요. 네. 촌스럽지 않고 좀 예쁘게. 메인등이 없네요. 그쵸.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옵션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인데 색감이 노란 강마루는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살짝 밝은 톤이에요. 네, 밝은 그레이 약간 브라운 톤이라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은편에 약간 주방이 있는데 뭐랄까 약간 좀 분리감 있는 주방이에요. 완전 분리형이죠? 네,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식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 나와 있네요, 식탁 자리도. 식탁등 너무 예쁘잖아요. 네. 주렁주렁 아니고 그리고 식탁 자리 옆에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주방 옆에 이제 수납 공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저희 엄마 같은 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굉장히 사이즈가 좋은 D자형 주방인데요. 여기에 아래쪽에 수납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조리 공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 이쪽에 뭐 정수기나 커피포트 이런 거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둘 데 많네요. 그쵸. 지금 3구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 겸용으로 렌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굉장히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장들이 약간 베이지 톤이어가지고 진짜 따뜻한 느낌이 오지 않나요? 맞아요. 이쪽에 또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3개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네. 약간 이 주방이 복도식이에요. 네. 이 구조가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주방 팬트리, 진짜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거 다 수납장도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수납장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세탁기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워시터 이렇게. 물 빠지는 데 다 있네요. 네. 근데 또 바닥이 일체형 강마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슬리퍼 신지 않아도 돼요. 타일이 아니어서. 그러네. 청소하기 청소기 돌릴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낫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 닫으면 또 빨래 소리도 안 들리고 네. 그 가끔 식구들 많으신 분을 보면은 네. 그 작은 방에 베란다에 세탁기 넣잖아요. 네. 거기 쓰시는 분이 좀 싫어해요. 세탁기 돌릴 때 시끄럽다고. 시끄러워요. 네, 맞아요. 자, 이제 안방인가요? 네, 안방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안방도 분위기가 벽지까지 베이지 톤이어가지고 그러네. 너무 아늑합니다. 라인 조명이랑 간접등으로만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안방, 욕실 마련되어 있는데요.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넓습니다. 근데 좀 저만 느끼는 건가요? 층고가 좀 좁지 않나요? 한 15cm? 그쵸? 네. 높아서 굉장히 더 넓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센스 있게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물이 변기 쪽으로 넘쳐 흐르지 않아요. 네. 전 변기 이런 데 맨발로 다녀도 될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구조입니다. 층고가 그러고 보니까 높았네요.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 좀 센스 있는 또 시공 이거 아시죠? 문 쾅 닫히지 말라고. 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세게 해도 이렇게 됩니다. 네. 작은 건데 꼭 필요한 거죠. 그쵸. 이쪽에 화장실 보여드리고 갈게요. 메인 욕실에는 샤워부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역시 좋아요. 그리고 젠다이가 이 폭이 온 것 중에 역대급으로 넓은 것 같은데요? 네. 이쪽은 수납을 좀 신경 쓴 구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든 실용적이게 빼기. 네,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신혼부부 살기에는 딱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요. 그래서 주방 옆에 베란다랑 여기랑 둘 다 원하는 곳에 세탁기를 넣으셔도 돼요. 수전이 여기 마련되어 있거든요. 사이즈도 작은 방치고는 좀 괜찮아서. 네, 넓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헹궈 두고, 네. 이렇게 기역자로 헹궈를 둬서 붙박이라도 되고 시스템 헹궈를 쭉 두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도 넓어요.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천장에 빨래 건조대 달면 딱이겠죠. 오, 단차도 마련해놨네요. 만약에 가족이 신혼부부면 이 방을 그 세탁기로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가족이 많으면은 주방 옆에 세탁기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딱 좋습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자, 이제 마지막 방이죠. 네,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살짝 조금 작아요. 조금 작은데 침대나 이제 작은 장이나 책상 정도는 충분하게 들어갈 사이즈라서 맞습니다. 자녀방 아니면 서재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네요. 보통 작은 방들은 메인등으로 보통 돼 있잖아요. 방들 하나하나 다 간접등이어서 인테리어를 굉장히 신경 쓴 집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괜찮아요. 네, 예쁘네요. 자,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초역세권 3분 거리에 위치한 신축 3룸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곳은 분양가가 2억 3천대부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데다가요. 입주금이 무려 무입주금 0원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대출을 굉장히 잘 뽑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요. 실입 자금이 좀 초반에 어려우신 신혼부부라던가 내 집 마련을 소액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나는 하우스 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